Good afternoon, everyone. So we're going to start the second plenary.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오후 두 번째 전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좀 더 이론적이고 좀 일반적인 세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 세션에 비해서요. 그래서 대회에서도 특히나 좀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베르토 메릴 민주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보편적인 기본소득, 그러니까 제가 윤리 사회 센터에 지금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UBI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청중으로부터 받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이수미 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지금 목교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라베른 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이 공공행정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재정정책이라든지 재분배 정책 그리고 경제회복력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정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전 세계와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UBI 활동가이시죠. 좀 오랜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또 굉장히 특별한데요. 하고 계시는 일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필립 밤바레이스가 제 철학적인 영웅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기본소득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도 쓰시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상관없지만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가이스테님께서는 항상 기본소득과 관련이 된 책이고 그리고 또 포르투갈의 그 좌파 같은 경우에는 가이스테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지만 그 기본소득을 옹호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 이수미 교수님께는 제가 만난 분 중에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요. 비엔나 의장을 역임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하이드라바드의 실험을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가이 스탠딩과 그리고 또 실험에 설계와 관련돼서 인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저작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민 교수님께서는 정치연구소 대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주택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노동시장 그리고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BIKN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기획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휴게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시 휴게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환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UBI의 실험들은 네 가지로 옹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인 주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적인 주장입니다. 이 증거의 역할이 어떻게 규범적인 윤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정치 철학자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당화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정치 철학자들에게 그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질문 던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정당화는 증거 기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혹은 증거가 어떻게 정책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호 주장인데요. 어떻게 이 실험들을 통해서 여론, 언론의 관심을 얻고 이를 통해서 친UBI적인 운동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네 가지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패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장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딩 교수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모두 중요한데요. 실험의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실험 4개의 대륙에 걸쳐서 실험들에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관여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얻었는데요. 그 네 가지 대륙에 걸친 실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정당화 중에서 일부가 더 중요했고 단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And my response is mostly based on. 네, 저는 답변이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미국의 파일럿 실험들 그리고 다른 실험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 있긴 하지만요. 실험들의 결과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자 했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의 서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명 그리고 10명 이렇게 굉장히 작은 표본을 놓고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이 어떻게 권한을 확대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파일럿에 대해서도 좀 유보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파일럿에서는 사실 좀 더 큰 계획, 큰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 자선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에게 펀딩을 받고요. 그리고 정부 펀딩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파일럿에서 이 펀딩 재원을 조달을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연방 긴급 자금,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긴급 자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 수입을 통해서 펀딩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고 대규모로 이어가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일럿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곳들은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UBI 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도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너무 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파일럿 표본 같은 경우 보통은 자산 주사를 거치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리고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재소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가진 가정 혹은 예술인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집단 범죄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 영향은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전반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확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통 생각을 할 때 파일럿을 하는 이유가 국가적인 UBI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파일럿들이 자동적으로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두를 위한 소득이 되는 것이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증거 기반 정책 형성이라는 것은 최근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 정책 수립, 정책 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지 때문이기도 하고 실용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하이드레바드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기도 하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정당화가 모두 중요한데요. 이 증거 라는 것이 사실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제 폐지의 시범 사업이 필요할까요? 여성의 참정권 부여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 필요할까요? 정치적 의지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증거가 우리의 어떠한 맥락 속에서의 대화에 이야기거리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효과를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안 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번을 해야지 전국적인 정책으로 도입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도시에서도 해야 되고 농촌에서도 해야 되고 100개면 될까요? 200개면 될까요? 그래서 이 증거가 논쟁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애드보커시,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학습 곡선을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만약에 증거만 만들면 정치인들이 채택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한다면 아마 운동가로서 금방 소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위험은 어떠한 하나의 정당이 찬성 입장을 뭐 정했다고 할까요? 인도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야당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야당, 이 현재 이제 여당인데 그 반대당이 자동적으로 그럼 우리는 반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이런 정치체제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엄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정당화는 옹호 주장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한된 옹호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저의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인 기본소득 실험의 맥락에서와는 달리 특정 사회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이는 기존 조세체계 상당 수준의 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개편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분석된 효과는 제한된 의미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주장과는 달리 옹호 주장은 각 실험의 맥락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한 기본소득 실험이 보여주는 기본소득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및 학술적 관심과 토론, 친기본소득 정치 및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특정 기본소득 실험의 분석 결과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곧 첫째로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인과 기재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실험자, 실험 대상, 실험 목표 설정 자체가 특정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이 이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실험에서 완벽에 가까운 폐쇄 체계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기본소득 실험에서의 실증적 증거 자체가 유용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기본소득 실험에서의 실증적 증거가 기본소득에 관한 규범적 주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한된 옹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었네요. 제가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실험과 상당히 좀 거리를 두고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험에 있어서 주요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빈곤 감소나 사회적 배제 감소, 실제 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제한의 감소,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측정, 개인적 자유의 증진,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증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시작할까요? 네, 먼저 저는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현재 마주하는 문제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20여 년간 계속 존재해왔던 것인데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시범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의 실험이 가장 대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된 실험인데요. 기본소득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지금 커뮤니티 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권적 아닌 사람이라든가 주민이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의 배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모두가 받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실험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발생하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범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요양보호사, 뭐 전과자 등등 특정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제대로 된 그 보편적 시범 사업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우연적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을 인도계 주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2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특히 어떤 효과를 미쳤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모든 실험 그리고 시범 사업을 봤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험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디아 프라데시 같은 경우에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이 기본소득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어떤 별도의 주무관청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그 기관이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시민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전쟁이 이제 끝난다면 그 직후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솔직히 원한다면 자문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가가 아주 가장 흥미로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Yes, quite. So the question is, what should be the main goal of a UBI? 그러니까 UBI 실험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증거를 감안을 한다면 파일럿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된 목표는 이 취약한 계층의 대리 One of the challenges, psychological 주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사를 들으면서 불안한 사람들은 태만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이전을 통해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금액을 통해서 굉장히 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증거와 스토리텔링이 존재를 하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일럿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증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파일럿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그 증거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찰 연구라든지 자연 실험 그리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UBI를 위한 주장을 위한 증거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된 삼각형을 만들고자 한다면 관찰과 그리고 자연 실험과 증거 모두가 완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파일럿을 하는데 현재 기존의 복지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뉴욕시의 파일럿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실험을 할 때 이 복지 이전, 기존의 복지 이전의 조건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또 일을 더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럿이 성공한다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서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UB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아젠다를 완전 UBI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할 때 목표가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좀 두 가지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대측의 경우에 반대측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이죠. 기본 소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자. 빈곤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집착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이 어떤 공동체에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물질적 여건은 형성하겠죠. 어떤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기본소득을 하는 것에 덧붙여서 다른 어떤 보완적인 정책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어떤 커뮤니티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할 때 다른 보완적 정책이 뭐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마디아 프라데시에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18개월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농민들이 돈을 빌리러 그 사채업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발견한 승수 효과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이 끝나자 이제 다시 돈을 빌리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은 농민들에게 다시 그런 고금리로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그 단체 차원에서 소액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급 측에서의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소액 대출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수요 측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 곡선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실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안 하고 있는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 지금의 기존 체제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는 실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빈곤 및 불평등의 감소가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산출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빈곤 및 불평등의 감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실험 윤리적 고려로 실제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잠재적인 순기여자가 될 고소득층을 실험집단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르므로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빈곤 및 불평등 감소의 영역이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 주거, 교육, 사회적 정치적 참여, 사회적 관계
등의 다차원적 빈곤의 감소, 곧 사회적 배제의 감소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가능하다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액수의 소득 지급이 건강, 주거, 교육, 사회적 정치적 참여,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추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낳는 기제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시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연구하고 또 관찰한 실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결과 중에서 좀 놀랐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랐다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르셀로나 실험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봤을 때 제가 봤던 내용은 참여자들이 어떤 조건이 달린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무조건적 소득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만족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보고서에 왜 그랬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에겐 놀라웠습니다. 네. 어떤 시범 사업에서 대단히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미비아 시범 사업 같은 경우 아마도 개발도상국 최초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었을 텐데 저희가 좀 우연히 발견을 했던 것은 범죄율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경제범죄가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그 BN 멤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좀 국제적으로도 더욱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미비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이것이 종료가 된 후에 한 마을에 제가 직접 가서 젊은 여성 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게 뭐였나요? 라고 물었더니 일단 그들은 답변을 주저하다가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기 전에는 남자가 월말에 월급 봉투를 집에 가져다 줄 때 우리는 항상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시 커다란 효과입니다. 사라트 다발라 의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요. 마디아 프레데시 파일럿 시험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 저소득자였다 하더라도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더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절한 시범사업이 설계가 되어야지만 승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수효과라는 것은 지출이 소득 증가, 투자의 증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초의 기본소득 지급 액수를 넘어서는 소득의 증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가 경제적으로 승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 실험 자체의 비용을 거기서 다 뽑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설계가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또 놀랍고도 중요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shown. And I think that those are important because they inform the debate. 이러한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정치적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member that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요. UBI, 명백한 UBI 실험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현금이 가정에게 지급이 되었을 때 여자아이들, 딸들의 영양 상태가 훨씬 많이 개선이 되었다. 아들보다는 딸 쪽에서 훨씬 많은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돈이 적을 때는 아들을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생기면 여아들에게 더 큰 효익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죠. 네. 다음번에는 그 가이스텐딩 교수님이랑 저랑 같은 그 세션에다가 그 연사로 배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먼저 다 해버리시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마디아프레데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저에게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범 사업 진행 중에 이제 중간에 기본소득 이제 주청자가 된 건데요. 저한테 놀라웠던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안정감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나의 시간을 사용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은 계획을 못 세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시적으로 보니까 빈곤층이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 항상 돈을 빌려야만 했는데 이제 기본소득으로 현금이 생겼죠. 그래서 아이스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수효과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직업이 지급이 됐을 때 됐는데요. 자, 지급액이 X였다고 하죠. 한 집에 6명이 있으면 6X가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18X가 있죠. 수업기가 되기 전에 18X가 저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더라도 10X를 이웃에게 빌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년에 대한 또 우리가 불신이 많죠. 기본소득 주면 술 마실 거다, 마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스콧 센턴스 선생님이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의 이제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이 제가 흥미로웠는데요. 술 좀 마시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마을에 청년 6명이 기본소득을 받았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이제 어업을 한번 배워보자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선 배울 수가 없으니까 연말에 가서 배우자. 그래서 어업 협동조합을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뭔가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 써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저축을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승수효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비록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 보장소득 실험이기는 했지만 미국 스톡턴시의 시드 실험 1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가 제게는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빈곤층과 노동 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과 가정들에 도전하고자 한 시드 실험 주체들의 생각과 믿음 자체가 주목할 만한 것이었고, 실험 결과 자체도 이러한 실험 주체들의 생각과 믿음, 곧 빈곤의 주된 책임을 빈곤한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봐왔던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귀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의 젠더 효과의 또 다른 중요한 기제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체적인 고용일수와 일자리로부터 얻은 소득의 집계 결과에 관심을 둔 핀란드 실험과는 달리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에 주목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의 전망과 일자리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이스탠딩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 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답변들을 좀 짧게 해주셔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은 실험들을 보면 사실 좀 실망스러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자들이 많이 언급을 하죠. 물론 이제 모든 실험이 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시간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만간 출간될 건데, 그 책에서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모든 실험을 다 총괄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가는 일종의 과정이다라고 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보편소득 혹은 기본소득 혹은 거기에 준하는 모든 그 기본소득 실험은 근로가 증가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결과입니다. 일, 근로의 유형이 바뀌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돌보고 공유화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리스크를 더 많이 감수하고 등등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디아 프라데시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 그런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그런 영향을 오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노동통계 조사를 하게 되면 주요 경제활동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활동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소득 실험의 실제 영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수집을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 더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를 적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반대측의 가장 큰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편견이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여 외칩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Increasing work hour doesn't 근로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생산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소득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실제로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또 학교에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의 돈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을 할수 있겠죠.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학 내에 그런 지원 제도, 그러니까 이 요가라든지 피트니스라든지 그리고 학업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풀타임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되면 대학 내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시설들,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본 소득이 이 근로를 증가를 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일럿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점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근로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100% 여러분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요인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균일한 어떤 균등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환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파일럿과 관련해서는 왜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이 특히 뭐 고용이라든지 실업과 관련해서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서사에 들어맞는다. 그러면 기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참석자들이 파일럿이 몇 개월 후면은 끝날 것이다. 아니면 몇년 후면 끝날 것이다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일자리가 있다면, 그만두지 않겠죠? 3개월 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파일럿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다면 왜 다시 재구직을 하겠습니까? 이런 빈곤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면 이 고용 효과와 관련이 돼서 굉장히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파일럿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죠. About people work more. 네, 그 질문이 뭐였나요? 일을 더 하더냐,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나요? Yeah, I mean, like, what Guy has mentioned, 네, 가이스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저는 뭔가 자신이 더 어떤 바람직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더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그런 방향의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 어떤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꼭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자, 가장 주요한 경제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한60% 정도는 임금 노동을 하고 남은 한 30, 40%는 내 땅을 직접 경작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아,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 시작할 때 조사한 건데요. 종료 시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뒤집혔습니다. 60, 임금 노동 60, 자기 땅 40이었는데 그게 40대 60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과거에 경작지가 아니었던 땅이 경작지가 되었고, 마을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폭력적인 어떤 관계 혹은 그런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죠. 바꾸고 싶죠. 물론 점진적인 변화를 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분명 나타납니다. 네, 앞서서 그 가이스텐딘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실험의 일반적인 결론으로 노동을 오히려 이제 증가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소득이 나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탐색 기간을 늘린다든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인데, 사실 기본소득 실험 기간 자체가 뭐 예를 들면 2년, 3년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사실 그 기본소득 실험에서의 결과는 그것이 예를 들면 노동을 줄인다는 식으로 이제 포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년이나 3년이나 그런 짧은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부정적인 것으로 포착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시 모의 실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중에서도 기본소득의 지급 자체가 노동 공급을 거의 줄이지 않는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발라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례, 이제 자기 땅 경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흥미로웠는데요. 다음 질문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연구해야 될 영향은 무엇이냐. 저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생태적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효과와 관련하여 아직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앞선 질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큰 그 기본소득 커뮤니티의 어떤 그 과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보 정치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일 혹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슨 의미를,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노동경제학자인데요. 다른 노동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은 GDP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국민 소득이 감소하죠. 고용이 감소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돌보게 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다.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을, 많은 경우 여성의 노동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민 계정 중 위성 계정을 보게 되면
to unpaid care work. 부부불 돌봄 노동에 대해서 만약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국민 총소득이 4분의 1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3분의 1이나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허점이 제대로 아직 도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 이렇게 GDP로 측정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에 드리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지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기간에 일종의 자연적인 실험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었죠. 이것은 어떤 그 노동 중심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 커뮤니티를 위한 일, 자원봉사, 농사, 자기 텃밭 정원 가꾸기, 돌봄 등이 모두 증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재 어떤 그 노동, 어떤 임금 노동 중심의 통계를 거부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과거 20세기의 낡은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험과 담론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researchers 파일럿을 진행을 했던 연구자들이 다양한 영향들, 예를 들어서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을 영향을 살펴보는데요. 보통은 이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파일럿을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여아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가구 내에서 자원이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뭉치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그 영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요. 이러한 정기적 소득 지급이 심리적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극빈층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연구에서 중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의 건강 효과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그렇지만 중요성을 띠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건강, 특히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체로도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개인의 생애 주기상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 훈련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애 기대소득과 생산성을 높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 및 사회보험 비용을 낮추리라고 기대됩니다.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Thanks a lot.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조금만 두세 가지만 드리고서 공중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은요.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 때문에 실험의 의의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네, 먼저 어떤 그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생태적 영향에 대한 그 설계가 대단히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어떤 행동들이 유도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로부터 어떤 피드백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보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기본소득을 강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언론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실험은 사실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실업자들에 대한 무조건적 급여 지급 사업이었다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또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2,000명 정도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사업 초기에 설계에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좀 제대로 된 보편적 실험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채택이 되지 않았죠. 이 핀란드 사업이 진행되다가 한 중간 정도에 시험이 됐을 때 또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실험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BBC 그리고 가디언 그리고 몇몇 유럽의 언론사들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자 실패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실패했는데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리실에 연락했더니 중단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날짜에 시작하고 원래 계획했던 날짜에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언론인들이 핀란드 실험은 실패하고 중단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아직도 저한테 계속 던집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미디어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웨일즈에서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자문위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리 아예 경고를 했습니다. 핀란드 사업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이거 언론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라고 아예 미리 경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관여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좀 대비를 하고 미디어의 거짓말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핀란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I agree. Taking away.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 그 조건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바뀐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성공이죠. 좋은 사례이자 나쁜 사례일 수 있는데요. 이 언론의 보도, 파일럿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가설을 검증을 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관련이 돼서 UBI의 비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안정, 커뮤니티와 그리고 수급자들, 수령자들이 겪게 된 낙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인 시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파일럿으로 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의 비전이라든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인도 언론에서는 스위스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판파리스 선생님의 많은 역할 덕분에 2000년부터 2020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무 보도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스탠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센세이셔널리즘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다가 직접 저희가 기고를 하지 않는 이상 언론인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해 주기를 기대를 하기는 참 어렵고요.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피상적이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 사람들의 통상적인 직관에 반하는데 언론인들도 사회적 그런 편견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기본소득의 언론 보도는 정확성과 깊이 면에서 천차만별이라서 일반화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인 언론 보도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이해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더큰 문제는 오보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앞서 가이스탠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 보도의 대표적인 나쁜 예로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오보를 들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의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 실험은 2017년 4월부터 3년간 실시되기로 예정되었으나, 주지사가 바뀌면서 2018년 7월 31일에 돌연 실험의 중단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비용과 부작용 때문에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실험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또 앞선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셨죠. 그 언론 보도의 좋은 예로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의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서 어린이 기본소득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에 주목하여 언론 기사를 발표하였으며 그중에는 심층적인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도 존재했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성중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라이크 선생님, 그 전에 이제 레티샤 먼저 질문 받고,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레티샤가 이쪽에 있죠? 마이크 기다려 주십시오. question for 네, 제 질문은 공민기 이건민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think that Sarah said at the beginning and I was wondering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요. this combination of basic income pilots 기본소득 파일럿 혹은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적이고 또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회의 생태적인 정책들, 그러니까 영구적이고 그렇지만 조건적이죠. 조건성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국가들 보면 이 보장체제라든지 그런 사회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이 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보장을 제공을 하는데 이 기본소득이 뭔가 보충적인 역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득
그 사회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기본 소득이 어떻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요.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질문을 먼저 받을 수 있게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Yes. Can you introduce yourself also? 네, 피터 나이 선생님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번진당 당원이고요. 기본 뉴스 편집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범사업, 미국에서의 이제 시범사업들에 대한 좀 회의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일종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수백 가지의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 기관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관련되어서 세 개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고 휴머니티 포워드 같은 단체에서의 로비 활동도 있고 스콧 센턴스 같은 분들의 활동도 있습니다. 보장소득을 위한 시민 시장 모임이라는 조직도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중에 생태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방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 보장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 미국에서의 실험들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파리스 교수님. Okay, Edward. 에드워라도님. 다른 분, 예, 상관없다고 하시니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전 의원님. Okay, two questions, quick.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기본소득 실험에 기본소득 실험이 GDP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탠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아동을 다른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은 어떻게 GDP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과세가 되는지 그런데 자신의 조손이나 자녀를 돌보게 된다면 과세가 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식 비공식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수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된 것인데요. 그 확장성에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애초에 확장할 수 없는 것인가? 저희가 정치적인 확장성, 그리고 경제적인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두 개의 정당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분간 이번 세기에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이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실현 가능성인데요. 다른 패널들과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경제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2,000유로를 독일에서 1인당 지급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확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명에게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파일럿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그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 그리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확장 가능한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측면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단 그 스플릿 상원 의원님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To institute basic income in Ukraine might be a very nice step to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는 것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는 데에도 더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가이 스탠딩 교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해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먼저 누가 하실까요? 이건민 선생님? 아, 네,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기 기본소득 실험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이냐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본소득 실험에서의 어떤 특정 변수라든지 차원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계속 모으면은 뭔가 좀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실험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 관련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맥락에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또는 발현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 하에서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더 크게 나온다거나 작게 나오게 됐는지 그러한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과 기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건강 효과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이미 공공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에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건강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현재 공공의료 시스템이 덜 발달된 국가나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는 그러한 건강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미발달했기 때문에 건강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우리가 어떤 조건과 맥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기본소득 실험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umi, would you like to reply? Peter, I'm not pessimistic. 예, 제가 회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이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당시에 출범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방 기금이 지방 정부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다 사용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롱비치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규모의 실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A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와 이야기를 할 때 이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회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관에게 이제 재원을 조달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일럿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펑펑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자원이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파일럿들이 진행이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파일럿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2030년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가시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각기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파일럿이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아까 언론 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UBI의 비전을 너무 덜 홍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그 다른 주체들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가시성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적인 노력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나 약속,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진보적이고 민주의 민주당 지지자인 이런 곳들도 있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서 대규모의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 실험을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50개 주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취약하게 남아있다. 그 부분이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일럿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Let me make one plea again. What? 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 실험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실험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건성을 줄였을 경우에 어떠한가, 현금일 때와 아닐 때 어떤가,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가 아닌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테스트가 이제 다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는 그런 기본소득의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수플리시 의원님 좋은 좋은 그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실험 혹은 모든 시범 사업이 반복될 수 있고 확장 가능하고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플리시 의원님에게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었죠. 관련해서 제가 캠페인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주 잘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제 그 찬성자가 TV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한 달에 2,500프랑 받으면 좋겠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 답이 나온 이후에 찬성 캠페인이 거의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판파리스 교수님도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식의 이제 액수가 정해질 수는 없다라고 뭐 의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TV에서 하고 나니까 찬성의 모멘텀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떤 그 웨일즈 실험에 직접 참여한 바는 없는데요.
언론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술자문의에 참석은 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서 살다가 18세면 나와야 하는데 그 즉시 2년간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한 달에 1,600파운드였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영역을 확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웨일즈 주 총리는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진 어떤 액수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테스트가 됐던 것은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었을 때 반대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어버리면 그게 더 큰 부정적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받을 텐데요. 줌에서 질문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실증과 관련이 돼서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Are you hearing me? Yeah. Okay. I wonder if pilot should also 이와 관련이 돼서 파일럿이 순기여자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누가 순기여자가 될지 그리고 이들에게 만약에 전체 국가를 위한 모델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순기여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경우 이것이 작동한다, 효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누구에게 하신 질문인가요? 아니요.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연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패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는 없습니다. Goldman, go ahead, please. 네, 뉴 콜드만님 질문 하시죠. 감사합니다. 남아공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종의 2020년부터 전국적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약 4년간 일종의 기본소득을 이제 소액으로 지급했어요. 1,100만 명. 가장 많을 땐 1,10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래서 남아공 국민의 거의 뭐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타겟 집단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범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패널분들의 통찰이 대단히 유용한데요. 이 실험들의 영향들을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서도 잘 분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남아공에서도 이 소액의 기본소득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자립성이나 경제활동 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대통령 서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영향 자체가 전국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영구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아공이 중요한 이유는 기아와 빈곤이 대단히 크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은 남아공 이제 재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제 재무부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을 굉장히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이러한 제안 혹은 타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전국 단위에서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 커다란 후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아공이 어떤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Of the global south. 특히 이제 남반구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북반구 국가의 실험과는 좀 다른 그런 경험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제 시범 사업 단계에서 좀 넘어가서 국가 차원의 전국적 도입 운동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가? 특히 글로벌 사우스 차원에서요. 네,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클로스 앰버님. Hi, please. 감사합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스트리아에 의해서는 이것을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진 않았고 이에 대해서 시행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저희가 UBI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특히 중요한데요. 금액, 재원 조달, 시행 이런 것들은 시민 사회가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들이 시민의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청이 오스트리아에 제시가 되었고 제안이 되었고요. 다양한 미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결국 승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사회당의 다른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정당에서는 전보다는 훨씬 더 그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험이 아니라 바로 시행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헤이나 파스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Yes.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우리 기본소득 운동의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험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의 평판을 깎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언론이나 또 언론인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언론인들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방송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그림이냐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지금 이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질문을 듣고